네, 반갑습니다. 황미끼와 함께하는 성공 투자의 좋은 정보입니다. 자, 오늘이 10월 15일인데요. 예, 금요일장이네요.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영상은요, 미국 시장 잠깐 살펴보고, 또 오늘 국내 증시 전망,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렸죠? 하여튼 뭐 10월 들어서 우리 방 좋은 정보 VIP 패밀리 분들 불꽃 수익입니다. 예, 그래서, 예, 요즘 여러분들 계속 무료 추천도 드리고, 영상에서 아마 좋은 수익들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제가 제2의 에코프름을 잡자. 예, 그런 취지로 해서 또 관심 종목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예,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 계좌도 팍팍 늘어나고, 또 저한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하십시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미국부터 잠깐 볼까요? 예, 이게 미국 S&P 500 지수들의 소속된 종목들인데요. 역시 뭐가 강했죠? 애플, 구글, 그다음에 또 반도체 이런 IT,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셌어요. 산업주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장의 특징이고요. 뭐 아무리 기술적 반등해도 좋습니다. 지금은요. 장이 종목을 보는 장이고, 예, 물 두를 때 놓쳐야 된다. 예,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자, 일단,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 구간에서 길게 개미역의 패턴이 나오면서 돌리는 건데요. 역시 여기서 뭐 3종 바닥에서 돌리고 있고, 나스닥이 좀더 좋죠.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조정에서라는 하락 추세선, 주 추세선이라는 건데요. 이것을 점핑해서 뛰어넘었어요. 점핑이 뭐냐면 갭 상승에서 뛰어넘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의미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요. 그래서 이제 쉽게 여기 만약 여기만 지키면 또 한번 상승이 일어난다. 9월 달까지 창이 아니었지만 10월 달은 10월 이평선을 찍고 전략 후강 가능성이 커요. 이게 9월 달 상당히 어려우시잖아요. 10월 달은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우리 국내 증시가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볼까요? 역시 쌍바닥이었죠.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머니투데이 7시 반에 출발 성공 투자. 예, 여기에 제가 출연해서 쌍바닥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역시 돌리고 있죠. 이렇게 쉽게 명목벽도 크지 않아서 지난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17포인트 여기가 갭 하락했던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무난한 상승이에요. 코스닥이 좀 이제 먼저 움직였죠. 나스닥보다 훨씬 왜더 내린만큼 기회했죠. 지난번에 제가 여기 파란색 이거 표시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갭 하락을 메우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꼭 이렇게 갭 하락을 메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갭 하락을 메우고 어제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역시 코스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어야 돼요. 자, 지난 걸 한번 반추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이제 또 어제 하루 이제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금 올라오고 이제 막 불길처럼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몰려다니는 게 뭔지 아시죠? 인기 영합을 하면서 이제 뭐 회원 모집하고 그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수익 잘 나시면 되겠죠. 우리는 언제부터 준비했죠? 이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하고 이렇게 급락장에서 황미끼와 포착한 종목들 이 수익들을 보실래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렇죠? 예, 손짝 일도 없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잘 냈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뭐 GSE, 유메이드, 뭐 쇼박스, 대원화성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수익이 났다는 거, THN 상한가 이게 어마무시한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오래된 것도 아니고요. 봐, 10월 1일 유메이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쇼박스 10월 7일, 10월 5일날 대원화성, 그다음에 또 THN 대원화성 여러분 다 추천드렸고, 10월 5일, 그다음에 또 HK는 10월 5일 이게 28%. 다 10월 달 들어서 또 이랜텍 24%, 버킷 스튜디오 24%, 다 이게 10월 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쪽도 우진도 20%, 다 10월 7일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황미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나가서도 여기서도 이게 지금 이제 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던가요? 어제도 이제 제가 방송 출연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정코너, 후코너 다 하는 얘기들이 이미 제가 여러분께 지금 시장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에너지, 모빌리티, 2차 전지 그런 쪽이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상당 부분 올랐을 때. 근데 저는 유일하게 어제 코스닥의 제약업종을 보자고 그랬어요. 여러분께 똑같이 말씀드렸죠. 코스닥 상승을 이끄는 게 뭐죠? 바로 제약업종이에요. 그죠? 이것이 한 4. 몇 프로 급등이 나오면서 여러분들 코스닥 상승 전체 지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앞서가서 보는 예, 그런 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테크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점에 잡기 때 잡아야 수익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제 조금 또 하루 단봐서 수익 났다니까 여기저기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판단력 흐린 분들 몰려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흥분의 도가니예요. 자, 누가 위너죠? 이럴 때 준비하고 이때 수익을 많이 낸 것들, 많이 낸그 사람들이 그게 바로 위너 아닐까요? 이게 바로 여기 매매 지키 대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저와 함께 우리 VIP 가족분들 10월 들어서 단한 번도 손절이 없고 자, 또한번 나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황미끼 포착한 거에서 우리 VIP 공약종입니다. 10월 1일 날, 예, 이것도 VI 걸렸죠. 위메이드 플래티어. 10월 5일 날, 이게 다 2%쯤 급락할 때예요. 데이터 솔루션 VI 걸렸죠. THN 상한가. 10월 6일은 아주 진짜 죽음의 겨우 아니었나요? 이때 뭐3% 급락 나면서 패닉했죠. 얘는 이틀 동안 47% 가까이. 플래티어 또한번 공략해서 16%. 버킷 수치 나오죠? 16%. 이렌트도 아주 여러분 똑같이 추천드렸던 종목 안전하게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일진 하이 솔루스. 예? 그 다음에 또, 피플 바이어도 뭐 이것도 역시 우리는 먹고 먹고 또 먹고 8%두 번이나 먹었네요. 이날, 16,000원대에서 17,500원 매도 16,000원 재매수에 또 먹고. 그러니까 결국 피플 바이어도 한 15%, 16% 수익 났다는 거죠. 두산중공업의 압권이었죠? 이것도 여러분께 다 해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똑같이 이 영상에서. 왜? 제2의 에코프레임을 잡으시라고요. 그 회비 좀 마련하시면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멋지게 해요. 이 종목 물건 될 겁니다. 많이 내린 종목들을 잡아야 돼요. 대성산업도 예, 8%, 세원도 5% 멋지게 매매했죠. 특히 CIS 같은 거 어제 기똥차게 매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00원에 60% 이상 수익 실현했는데 이것도 10%. 뭐 백산도 짧게 먹고. 특히 어제 YM택 노란 풍선 상당히 좋았죠. 이게 다 황미끼에서 잡아서 여러분들 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의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화이팅 하시고요. 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좀 올랐다고 흥분의 도가니 그럴 필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식은 항상 냉정하고 예? 이성과 논리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아셨죠? 이제 어제는 또 분위기 휩쓸해서 이제 막 오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버할 때가 없냐? 이럴 때또 오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주 갈 길이 남긴 남았는데, 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문가 중에서 아마 바이오 봐야 된다 한건 좋은 정보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항상 그래서 앞서가는 증권만사 아시겠죠? 어떤 분들은 또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저 자랑질 하네. 아니에요. 제가 톡까놓고 얘기할까요? 맨날 그분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만, 이게 좋은 정보, 대한민국 상위 5% 최고 클럽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특징이요. 그들과 다른 점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도 성투 잘하세요.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는 미국 보게 되면 이제 뭐 에너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뭐 GS 같은 것도 우리가 선점에서 따블 났잖아요. 이 GS 한번 차트 보실래요? 그냥 이런 종목들을 자꾸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이제 어떤 그 젊은 친구들 또 말빨 놓고 그러면 이거 막 이렇게 이거에서 뭐 여기서 잡아서 상한가 난 여기서 못 잡아. 우린 여기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날. 그렇죠? 최저점에서 멋진 수익을 드렸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관심료는 역시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원전 관련주예요. 우진이라든가 우진은 이제 해체 기술도 있잖아요. 물론 한정 기술도 있지만 그래서 해체 기술에서 우진이란 말이에요. 아까 나스닥 차트를 보셨죠? 예? 지속 관심에 둘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상승 채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진 역시 대장은 여러분께 똑같이 추천드렸던 두산중공업이 대장입니다. 제가 황미끼에서 포착해서 여러분께 똑같이 드렸죠. 그 다음날 제가 그날 아침에 조금 횡보하다가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댓글이라도 고맙다는 분안 계세요. 어떤 차이일까요?
예, 저희 VIP님들 고맙습니다. 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안 사실은 그냥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신뢰를 할수 있잖아요. 이제 검증을 하실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비추 누르시면 어떤 심사일까요? 예, 글쎄, 난그 이해가 잘안 가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다다 취향이시겠죠. 연기금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들 외국인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도 여진해 봐야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께 또 가지고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지난번 이것도 황미끼에서 잡아서 멋진 수익을 드렸는데 이것도 또 한번 지금 에코캡이 정지돼서 오늘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에코캡이 이제 정지돼서 풀리는데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더 대원화성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건 THN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살아있어요. 특히 이 종목은 제가 10월 6일 날 아침 모닝 브리핑에서 여러분 정말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하시죠.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를 신뢰하시면 그때 오셔갖고 큰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왜? 그날 페닉장에서 2300여 개 종목 중에서 상한가가 딱두개 있는데 하나는 크루셜텍 관리 종목 완전 대장 탑 알토란 애였단 말이에요. 이게 저를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수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조금 안내가 늦었는데 오늘 제가 금요일 날 특집 무방이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인공지능 AI 대결 생방송 프로가 있어요. 여기하고 저하고 황미끼하고 탈하고 대결을 해서 지난주는 또 멋지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번 주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VIP 가족 날마다 불꽃 수익. 제가 이 무방에서 얼마나 불꽃 수익인지 이따 계좌는 제가 무방에서 공개할게요. THN 상한가 GS 이거 100%죠? 잘못된. 100%입니다, 이거. 그래서 GS의 100%뭐 버킷 스튜디오 플래티어 VI 그냥 허는 족족이 다다 피플 바이 VI 뭐 이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다음 주는 582% J의 에코 프리미엄 황금 찬스 제가 간다면 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 공개는 VIP 방에서만 공개하고 유방에서만 또 황금 맥점 찾는 그런 비밀 그런 것까지 해드릴 테니까 오늘 꼭 어디로냐면 mtnw.co.kr 예, 여기 접속하시게 되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접속하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은 예, 좋은 정보 여기 사진이 나오죠. 월간 베스트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방송이 이제 깜빡깜빡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회원 가입도 오늘 또 이제 제가 그 지난번 TH처럼 뭐 미리 좀 찜해놓으실 분들은 여기서 결제하기엔 플러스 3일 더 추가가 되니까 서비스 되니까 회비 같은 거 바로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하실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방의 수익률 압도적인 1등인 그 특징이다. 그래서 오늘 모빌리티 쪽 있잖아요. 에코캡, 대원화성, THN 이런 것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까 말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우진 이런 쪽도 함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피플바이오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참 그때 수익 그때 이것도 제가 여기서 또 한번 관심을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 수익 드렸어요. 맞죠? 이 암호화 패턴. 그리고 또 인하 같은 경우는 이 분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싹 우리가 수익을 내고 한번 기가 막히게 먹고 먹고 또 먹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딱 먹고 근데 16,000원에 또 매수했단 말이에요. 당일날 기통차 매수했죠. 그러면서 최저점에 또한번 매수해서 어제 17,500원, 17,4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멋진 수익을 내고 있다. 아마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뭐 다른 방에서 맨날 5에서 7%하고 또 여러분들 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응? 그냥 여러분들 조금씩 매겨주면서 회원 유지하면서 소위 말해서 장난질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하여튼 극대화시키려고 제가 최선을 다하고 전문가라는 거다 아시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자, 일단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또 바닥에서 또는 오늘 급등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은 제가 VIP방에서 별도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어제도 제가 저장 마감 후에 또
공방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세요.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수익률 1등 최고의 VIP 클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서양에서는 금요일을 TGIF Day, Thanks God It's Friday 그럽니다. 하늘이 내린 신이 주신 아주 좋은 날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계좌에 진짜 빨갛게 단풍 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 무방 꼭 참여하세요. 무방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셨죠? 제가 또 선물도 쏠 거예요. 네, 파이팅입니다.